정말 중요한 건데요. 구독자와 조회수 그리고 시청 시간이 정말 안 나와도 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와우. 오늘의 영상은 제가 드디어 수익 창출 조건이 달성이 되었습니다. 시행착오가 많아 수익 창출까지 만드는 기간이 한 3, 4년 정도 걸렸습니다.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. 이렇게 수익 창출되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바로 공유하기 위해 현실적인 7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주제를 선택하세요. 내가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메인 주제의 뿌리를 정하세요. 두 번째, 주제를 정했다면 대중적인 서브 주제를 생각해 보고 다른 분들 영상을 많이 보세요. 그러면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. 단, 룩북, 정치, 남 내려깎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습니다. 세 번째, 쇼츠를 활용하세요. 그러면 구독자 및 채널 홍보에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, 영상 촬영하기 전 대략적인 시나리오 또는 스토리텔링을 작성해 보세요. 그리고 썸네일과 영상 제목을 눈에 띄게 만드세요.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. 또한 영상 길이는 7분에서 10분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, 좋은 영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시청시간이 늘어납니다. 조금 더 빨리 시청시간을 채우고 싶으시면 공기계 또는 가족폰을 이용해 시청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. 단, IP 주소에 최대 3개에서 4개가 최대치니 참고하세요. 여섯 번째,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정말 답이 없을 시 친구, 후배, 선배, 지인, 그리고 구독자 품앗이 하는 카페 등등 이렇게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.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. 일곱 번째,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. 구독자와 조회수 그리고 시청시간이 정말 안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멘탈. 멘탈이 정말 중요합니다.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수익 창출 기간을 줄이시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계속 하시다 보면 유튜브 수익 창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집니다. 힘드시겠지만 모두들 파이팅 하십시오. 그러면 아자! 아자! 아자자자자!